애매한 1강 독해 해볼까요? 자, 들어가 봅시다. Two realms, 두 개의 세계들. 제가 본 다른 영어 버전에는 이게 world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세계들. 대체 가능한 단어가 world라는 거. 자, I, 주어죠? I shall begin. 동사입니다. 나는 시작하고자 한다. 조금 약한 의지, shall, will보다는 my story를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해요. 뭘로 이든 experience I had.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험으로 언제적 경험인가요? When I was 10, 내가 10살이었고 and attended our small town's Latin school. attend는 회의 같은 거에 참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 학교가 나왔기 때문에 다니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작은 읍에 있는 라틴의 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The sweetness of many things from that time. 여기까지가 주어. 달콤함, 뭐의 달콤함? Of many things, 많은 것들의 언제적 many things인가요? From that time, 그때. 그때는 방금 윗 문장에서 말한 내가 10살 되었고 라틴의 학교에 다닐 때, 그때를 말하겠죠? 그것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Still, 여전히, 아직도, stalls는 뭔가 하고 휘젓는 거. 여러분 그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고 막 이렇게 젓죠? 그게 스토링입니다. 휘저어요. 내 마음을 and touches. 터치합니다. 나를 뭘로? With melancholy. 멜랑콜리는 약간의 우울함에 곁든 뭐 애수 같은 거. 그런 걸 말하겠죠? 그리고 땡땡 이 문장 부호가 나와요. 이제 문장 부호는 우리말에서는 주로 어떤 정보의 성격, 정보의 종류를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름, 땡땡, 나이, 땡땡, 성별, 그렇게 그럴 때이 땡땡을 쓰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colon이라고 합니다. colon, 여러분이 주로 이 단어는 대장, 결장, 뭐 장, 장기라는 뜻으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문장 부호도 colon이라고 해요. 대장처럼 생겼나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떨 때 쓰느냐? colon은 방금 그 말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의 어떤 사실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 특히 그것들을 나열할 때, 리스트업 한다고 하죠? 그럴 때 많이 주로 써요. 자, 그럼 어떤 것에 대한 여기서는 지금 그 리스트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many things. 이거에 대한 달콤함, 많은 것들을 달콤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sweetness라는 이 달콤함, 이 말은 주로 먹는 거, 우리 미각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살 때단 것을 많이 먹었나 할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좀더 정확히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many things 어떤 건지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Dark and well-lighted alleys. 어둡고 well-lighted. 불이 잘 밝혀진 좀 정반대의 개념인데 alleys는 뭐예요? Alley. 골목길이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골목길은 불이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어떤 뒷골목은 또 어둡잖아요. 그리고 houses and towers, 집들과 탑들, chimes and faces, 종소리와 얼굴들, rooms rich and comfortable, 방들이죠. 그 방들은 어떤 방들이에요? rich. rich는 여러분 부자라는 그런 형용사로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room이 rich하니까 뭐 어떤 것들로 풍부한, 가득 찬, 그리고 comfortable, 안락한, warm and relaxed. 역시 룸의 성격을 또 조금 더 자세히 말했어요. 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을 따뜻하고 역시 comfortable하고 같은 말이에요. relaxed, 편히 쉴수 있는. 그리고 rooms를 한번더 했어요. 룸을 굉장히 강조하죠. 어떤 rooms인가요? pregnant with secrets. pregnant는 아기를 임신한 그런 말을 주로 쓰는 말인데 또 다른 뜻으로 형용사로 어떤 공간에 어떤 것이 가득 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로 가득 찬 방들이에요? With secrets, 비밀들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것들을 한 번씩만 말을 했는데 rooms는 두 번을 말했어요. 우리도 어떤 말을 할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반복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 같아요. 그리고 그 rooms에 대해서도 방들에 대해서도 단어는 다른데 약간 뜻은 같은 말을 두 번씩 썼어요. rich하고 pregnant는 어떤 것이 가득 찬 방에 그리고 comfortable and relaxed 역시
안락하고 뭐 편안한 같은 뜻으로 쓰인 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두번 그냥 정확히 두 번, 야, 두번 나왔으니까 두번 해야지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조금 강조를 해서 한 번씩만 말을 하셔도 됩니다. Everything 주어 bears. 네, bear는 다이어죠. 그래서 명사로 여러분 곰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동사로 어떤 것을 참다, 견디다, 어려움을 그런 말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 동사로 나타, 산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scent가 나왔어요. 냄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풍긴다, 산출하다 그 뜻으로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scent는 fragrance하고 같이 향기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냄새를 꽃 냄새라고는 별로 안 하죠. 꽃 향기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와 악취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scent, fragrance 이런 것들은 향기를 말하는 거고 그 반대로 뭐 하수구 냄새처럼 나쁜 냄새는 우리도 악취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stench, stink 같은 단어를 써서 사용한다는 거. 자, 그리고 어떤 냄새들, 어떤 향기들을 풍겨나요? Of warm intimacy, 따뜻한 친밀함. Servant girls, servant는 하늘한 하인이라는 거죠. Girls, 여러분 아시죠? Household remedies. 여기서는 민간요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민간요법에는 주로 허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허브 냄새 향기가 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dried fruit, 말린 과일들. 그런 것에 향기를 풍긴다, 모든 것이. The realms of day and night. 세계들, 어떤 세계들이에요? Day and night, 낮과 밤의 세계들. 그리고 여기 comma를 하고 이걸 한번더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했어요. Two different worlds, 두 개의 다른 세계들. 이때 realms하고 worlds는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두 개의 세계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세계들인가요? Coming from two opposite poles. Opposite, 정반대. 그런 정반대, 그 다음에 pole은 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스 폴 하면 남극, 노스 폴 하면 북극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정반대의 극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 개의 세계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Mingled, 마구 뒤섞이는 거예요. 언제? During this time, 이때. 아까 말한 그때, 10살 때, 라틴 학교에 다닐 때. My parents' house, 여기까지가 주어. 내 부모님의 집은 made up. 만들었어요. 구성했어요. One realm. 하나의 세계를 yet 이건 벗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Its boundaries. 그것의 경계들은 부모님 집의 경계들은 were even narrower. 더 좁았다. 왜 여기에서 비교급을 썼을까요? 그 부모님들은 나의 부모님은 그두 개의 세계 중에서 하나만 구성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도 사실은 그 바운더리가 좁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Actually embracing only my parents themselves. 실제로 actually embrace는 안다, 포옹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을 그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Only 단지 당신들 자신들만, only my parents themselves 말이죠. 그다음, this realm, 부모님의 집, was familiar to me. 내게 친숙했다. In almost every way, 거의 모든 면에서.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dash예요. 원래 dash는 약간 긴 선으로 하나를 써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작은 하이픈을 두 개를 넣어놨네요. 대시입니다. 대시는 아까 위에서 colon과 똑같은 용도로 쓰였어요. 뒤에 내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리스트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나는 친숙했다 해놓고 거의 모든 면이라면 어떤 면을 말할까 우리가 독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어떤 것들? Mother and father, 아시죠? Love and strictness. Strict는 굉장히 반듯한, 엄격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사랑과 엄격함 하면 되겠죠? Model behavior. Model은 여러분 모델이라는 명사로 알고 있고 또 형용사로는 모범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행동 and school. It was a realm of brilliance. 여기에 동사가 표시 안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비동사 이 형식 문장이에요.
그것은 였다. 뭐였어요? A realm, 세계. 어떤 세계? Of brilliance. 훌륭함의 세계, 그리고 clarity의 세계. Of clarity. clarity는 명료함이죠. And cleanliness. Of cleanliness. 그러니까 clean의 명사형 깨끗함. Of gentle conversations. 온화한 대화들. Washed hands. 앞에 다 of가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손들, clean clothes, 정갈한 의복들, and good manners, good manner의 그런 세계였다. 부모님이 계신 세계는, 부모님이 made up 한 세계는, this was, 그것은 역시 계속 지금 부모님이 made up 한그 세계에 대한 그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This, 이것은 was the world, 세계였다. In which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Morning hymns were sung. Hymns는 찬송가죠. 그래서 아침 찬송가, 아침 아마 예배를 드리나 보죠. 아침 찬송가가 were sung 수동태. 여기가 in which 관계 대명사 절에 이것이 주어이고 이것이 were sung 수동태 목적어예요. 그래서 아침 찬송가가 불려지고 크리스마스 또 다른 주어가 Subject 1, Subject 2, 관계 대명사 절 안에서 동사 1, 그 다음에 Celebrated, 동사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Celebrated, 축하되었다. 크리스마스 다음에 크리스마스하고 Celebrated 그 가운데 was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Straight lines and path, 반듯한 선들과 길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져 led, 이끌었다. into 어디 안으로? into the future. 그러니까 나를 그랬다는 말이죠. 미래 안으로. 그런데 그때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뭐 반듯한 선들과 길이라니 우리가 어떤 짐작은 가지만 잘 이해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여기 colon을 쓰고 내가 방금 이 말한 반듯한 선이나 이 길이라는 것들은 이거를 말합니다라고 또 다시 친절하게 예시를 들어놨어요. colon을 놓고 there were 뭐뭇이 여러분 there로 시작하는 문장 여러분 표현 아시죠? 뭐뭐가 있다 그러죠? 근데 이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 특이하게 there가 주어가 아니고 그 were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오는 말들이 주어예요. 그래서 이 비동사는 어디에 맞춰서냐면 그 다음에 오는 진짜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가 단수로 쓰여지든가 복수 비동사가 쓰여지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duty and guilt. duty는 의무죠. 그다음에 guilt는 죄의식, guilt. 그 다음에 bad conscience and confession. conscience는 양심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앞에 bad가 붙으면 양심의 가책 and confession, 고백, forgiveness and good resolutions. forgiveness, 이거 뭐예요? 용서. 그 다음에 resolutions. resolution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 때는 새해에 많이 쓰죠. 그래서 새해의 다짐. 그럴 때 New Year's Resolutions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용서와 Good Resolutions, 좋은 다짐들이 있었어요. Love, Reverence, 공경심이죠. Wisdom, 지혜, and the words of the Bible. 그다음에 words, 말이 여러 개 있으니까 말씀이 되죠. 뭐의 말씀? Of the Bible, 성경 말씀들이 있었어요. If one wanted an unsullied and orderly life, if 주절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절은 이 뒤에부터 시작이 돼요. 원부터 만약 내가 이때는 그냥 원이니까 누구든 돼요. 꼭 나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뭘 원했다면 unsullied 이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orderly 질서 정연한 life 삶을 원했다면 그 사람은 원은 made sure 분명히 했어야 했어요. 뭘? 이 뒤에 오는 걸. One was in league with this world. This world는 바로 그 부모님이 계셨던 이 모든 좋은 것들의 세계, 그 세계와 be in league with 이 말은 누구와 편을 먹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계에 머물렀어야 했다. 머무르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이 말이죠. 이때 made sure 다음에 oops 대시 있다고 대시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뭘 분명히 했어야 했어요? 대디하를 그렇게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The other realm 또 다른 세계는 however
However가 문장에 이렇게 중간에 오면은 앞뒤로 카마가 옵니다. 물론 맨 앞에 올 때도 오기도 해요. However, the other realm, overlapping half our hous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해석할 때는 however를 먼저 하시면 돼요. 하지만 또 다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Overlapping half our house. Overlapping은 걸쳐 있는 거죠, 이렇게. 어디에? 절반에. 뭐의 절반? 우리 집에. 그것은 was, 뭐 어땠어요? Completely different. 전적으로 달랐다. 그리고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콜론 밑에 점에가 꼬리가 좀 달려 있죠? 이건 세마이콜론이라고 그래요. 세마이콜론은 주로 주 용도가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오는 문장이 내용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을 때 주로 써요. 근데 여기서는 콜론하고 같은 용도로 써버렸어요. 콜론이나 대시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다. 여러분 굳이 막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도 되고 세마이콜론 특히 우리 말에는 없는 문장 보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관성만 유지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지 말고 자, 그 어떻게 전적으로 달랐어요? It. 그두 번째 the other realm은 이때 그 it이에요. 그 세계는 smelled different. 다른 냄새가 났고 spoke a different language. 다른 언어를 사용했고 promised and demanded. 약속하고 요구했어요. 뭘?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을. This second world. 이두 번째 세계는 contained. 컨테이너는 뭔가를 포함하다는 거죠. 뭘 포함했어요? Servant girls and workmen, 하녀들과 workmen, 뭐예요? 일꾼들, ghost stories, 유령 이야기들, rumors of scandal. rumor 아시죠? 스캔들도 아시죠? 스캔들에 대한 유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한 페이지만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실만하죠? 제가 영어 데미안을 통해서 이렇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영어에 대한 감을 잡는 거고, 두 번째는 각 문장에서의 주어와 동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 페이지 하시고 보니까 몇 퍼센트 정도 주어 동사 구분이 가능한가요? 자,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시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 정도라면 아무리 못해도 한50% 정도는 가능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한 페이지만 보고도 이 작가의 글을 쓰는 스타일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뭐냐면 어떤 말을 딱 던져놓고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친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죠. 자, 그런 부분이 한 페이지에 벌써 네 군데나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분들인가?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게 한 덩어리가 나왔죠. many things가 어떤 걸 말하는가 쭉쭉쭉 지금 설명을 해놨고 또 하나. 여기 나왔죠. this realm 여기 나왔죠. 이 하이픈 이번에 하이픈이면 대시를 넣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막또 얘를 막 들어놨죠. 두 번째, 그 다음, 또 여기 콜론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straight lines and paths가 뭔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한번더 나와요. 여기. 전적으로 두 번째 세계는 달랐다 해놓고 어떤 면에서 달랐는가. 지금 또 이렇게, 예를 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옐로우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네 덩어리가 네 개나 됐, 있죠? 이네 개의 덩어리를 빼고 나면 개별적으로 있는 문장은 몇개안 돼요. 이게 이분의 스타일이라는 거.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한두 페이지 정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또,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 예, 약속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